박물관 별관에서 오늘 소개할 주인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유형원의 역작 반기의 수록입니다. 성리학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많은 논쟁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피폐해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반개 유형원의 혁신적인 개혁안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 후기 국가 개혁안의 교과서로 평가받는 반개 수록. 이는 유형원이 19년에 걸쳐서 집필한 대작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 혁신적인 개혁안이 당시 호남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사구시. 사실의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조선 실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네 글자가 먼저 반겨주는 이곳. 실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형원을 만나기 위해 부안 우반동이라고 불리는 그의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반기의 선생의 숨결을 품은 이곳은 일반인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산 중턱의 자리에 있는데요. 가파른 길을 한참 올라 드디어 마주한 곳. 350년 전 반기의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서당입니다. 벼슬길을 마다하고 부안 우반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20여 년을 머물렀던 반기에. 부안의 너른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기의 수록의 핵심 사상은 부민 부국, 즉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반기의 고민과 해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반동으로 내려오기 1년 전인 31살에 집필을 시작했다는 반기의 수록.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49에 총 26권에 달하는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출발은 그 당시 본인이 주변에서 보던 토지 관계 모순을 해결해 주자 하는 그런 데 출발해 가지고 점차로 이제 확대해 나가죠. 교육, 인재 등용, 그다음 국가 중앙 행정 기구, 국가 예산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주변의 어떤 구체적인 모순을 고치려 하는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 전체를 총체적으로 계획한다. 그야말로 이제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국가 제조론 여기까지 가지고 나라 전체의 어떤 문제를 다 다루는 그런 거 대개혁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유형원은 균전제를 통해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조세와 군역 등의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가 부안 우반동의 터를 잡고 살아가며 마주한 민초들의 생활상이 현실적인 개혁론을 완성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곡창 지역이라는 게 이제 땅이 워낙 넓고 또 비옥하고 하니까 당연히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이제 수탈의 대상지가 되죠.
우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지역의 땅이 일차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보면 하삼도 중에서도 이 호남 지역의 땅이 가장 비옥하고 넓고 하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의 수탈의 제1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그 우리 농민들로서는 어떻게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 관계의 모순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 경기도하고 이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개 선생이 이제 그 내려와가지고 그 우반동에 사시면서 그 날카로운 그런 비판적 그 지성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주변의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정말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경자 유전, 그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 유교 사상에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기본적인 그런 관념인데, 뭐 그게 무너지고 거의 그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한 그 개혁을 내세우게 됩니다. 당시 모순으로 가득한 조선 사회의 변혁을 고민했던 반개 유형원. 미완의 혁명을 꿈꿨던 그는 52이라는 나이에 우반동에서 생을 마감하고 이곳에 잠시 잠들어 있다 그의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가정묘로 옮겨졌습니다. 큰 꿈을 꾸었던 그는 왜 평생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부안과 인연을 맺고 산 걸까요?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석영이 남긴 스승의 일대기를 통해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반개는 서울에 거주하던 정통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두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물을 탐구하는 데 남달랐다는 그가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는 데는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의 이제 집안 배경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집안의 몰락이죠. 원래 대단한 그 명망 가문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역모에 몰려서 죽임을 당하죠. 유후미가 그분이 대단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21세에 급제했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하여튼 10년 빠르게, 10년 더 빠르게 급제한, 그리고 당시 벼슬이 한림이었었고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데 이제 그 광해군 복위 뭐 요 유몽인 사건에 연루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옥사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벼슬길이 완전히 좀 막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반개의 경우에 그럼으로써 뭔가 현실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성장했던 반개는 27살 되던 해 어머니를 여의고 30살에는 아버지와 같았던 조부마저 세상을 뜨고 맙니다. 3년상을 마친 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을 이끌고 부안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건 뭐냐면 그 반개가 내려오는 것이 32살 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안을 끌어오던 그 조부 유성민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부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반동에 지금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작지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누군가는 또 그걸 이어서 농토를 경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부안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본격적인 개혁론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부안으로 내려온 유형원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나무 숲속에 띠집을 짓고 살았는데 수많은 책들이 담을 이루었고 살인문은 늘 닫혀 있어 낮에도 사슴무리가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초야에 묻혀 밤낮 없이 독서에 정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밤중에라도 일어나 글을 쓸 정도로 타고난 학자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낙으로 삼기에 부안 우반동은 최적의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산으로 둘러쳐지면서 넓은 들녘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바다가 있는, 그러니까 무슨 사람 살기에도 좋을 거고 그리고 어떤 풍광도 대단했을 거고, 지금은 다 농토로 되어 있지만 그 우반동 앞쪽이 그 만화동이라고 지금 행정구역으로 그러는데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한 경치였을 거고, 또 잘 알려진 얘기로 변산은 그 십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 숨어 살기 좋은, 이제 숨기 좋고 그러면서 먹을 게 있어야 하거든요. 십승지가 되려면 그런 땅이 이제 변산이고 그 변산자락에 우반동이 자리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뭐 그의 개혁론을 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면서 아주 입지가 좋았던 그런 곳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반계 선생은 이곳에서 조선을 뿌리채 바꿀 새로운 사상을 고안했던 거지요. 반계 유형원은 중국과 조선의 제도를 면밀히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사회에서 그의 사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예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계를 벗어나 부안 우반동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했던 반계 유형원. 그의 개혁사상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770년 영조대왕의 명으로 반계수록이 목판본으로 출간이 되기에 이르지요. 당대에는 또 그런 부정적인 평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시골 뭐 이게 개혁 뭐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런다 뭐 우월하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영조대 가면서 달라지는 거죠. 뭔가 그 시대하고 영조가 가려고 했던 거하고 이 반계책하고 맞았겠죠, 이 개혁론이. 그러면서 이제 반계수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놀라게 한 개혁사상가 반계 유형원. 그가 이곳 깊은 산속에 은가하며 학문에만 정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토박이었던 그는 부안 우반동으로 내려온 뒤에도 꾸준히 한양을 오고 가며 세상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을 많이 다녔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반에 한 번꼴은, 지금이 아니니까 이때는 조선시대니까, 그때의 1년에 한 번꼴은, 1년 반에 한 번꼴은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리고 가서 또 오래 있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궁벽한 시골에서만 구상된 게 아니다. 이 개혁이 서울과의 어떤 그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그런 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하나의 개혁론이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안에서의 행보를 본다면 그런 점들이 좀 주목되지 않는가, 반계수록 편찬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정인보는 자주독립을 강조하며 실학사상에 주목했는데요. 그런 그가 조선 실학의 가장 큰 봉우리로 꼽은 인물이 바로 반계 유형원입니다. 그 정인보 선생이 그 실학의 이제 어떤 계보라 할까,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반개유형원이 실하게 1조, 그러니까 비조, 성호 이익이 뭐 2조, 그러니까 성호 이익을 거쳐서 이제 3조가 다산 정약용,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좀 비조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도 어떤 개혁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조선후기 사회에서 그분이 이제 그 시작이 반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개유형은 전에도 부분적인 개혁을 주창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이게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전체에 걸쳐서 이런 개혁을 주장한 그런 분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반개유형원이니까 그래서 반개 선생을 실하고 비조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 거죠. 반개 유형원의 개혁 정신은 성호 사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익과 동사 강목으로 유명한 안정복 그리고 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만들 때 반개 수록에 담긴 축성 이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반개 수록에서 수록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이제 수록이라고 붙어 있지만 당대 뭐 최고의 개혁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개혁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워싱턴 대학에 지금은 이제 자꾸 했지만 한국학하는 짐 팔레라고 아주 유명한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나름의 연구를 평생을 했는데 그 텍스트가 반개수록이에요. 미국의 한국 사학자였던 제임스 팔레는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이라는 두툼한 책을 통해 유형원의 반개수록을 해부하며 조선 후기의 사회제도와 유교적 개혁론의 실체를 추적했는데요. 반개의 실학은 조선시대에는 급진적인 개혁사상이었지만 분명 그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어떤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요즘 좀 의미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리학 사유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거 같은 성리학이라도 그 사유를 전면적으로 개편해보려 했던 거니까 엄청난 개혁 사상 아닙니까? 이제 그게 주도를 못해서 그것이 좀 아쉽지 아무리 성리학 범주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뭔가 사유를 한번 바꿔보려 했던 실학이 조선 후기 사유를 주도했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 거 아닙니까? 조선을 송두리째 바꾸려던 개혁사상가 반개 유형원.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간 곳에는 이렇게 주춧돌만 남아있습니다. 숙종 20년인 1694년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독림서원. 반개 유형원과 그의 제자인 김석영과 유문원을 배양했던 곳으로 비문을 통해서나마 그 내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개 개혁 사상의 실험 무대나 다름없었던 부활. 유형원의 사상은 이 지역 출신의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산 정약용에 의해 전라도 강진에서 대성되게 이릅니다. 호남은 조선실학의 산실인 동시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이룬 고장으로 호남실학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실학이 태동한 땅 부안 우반동. 하지만 지금 실학의 거목이었던 유형원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계의 할아버지였던 유성민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반동 일대의 땅을 김홍원에게 팔았다는 토지 매매 문서입니다. 이후 부안 김씨가 이 일대의 최대의 가문으로 자리 잡게 되고 유형원 일가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해 볼 뿐입니다. 지역의 어떤 구슬, 혹시 그 우반동에 사시는 분들이 반계에 대한 기억이 좀 있을까? 선조들부터 들어온 얘기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 했는데 없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반계는 없습니다. 반계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한 학자분을, 부안님 씨, 이런 분을 찾아가면 뭐가 좀 그래도 전해오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이분도 부안김 씨인데 그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반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계는 그 지역에서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끊겨버렸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그 들은 얘기로 그 집터가 있고 그게 상당히 컸다고 그럽니다. 집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큰 선생님 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곳 부안에서 무려 20년 동안 후학들을 가르쳤지만 그의 제자로 이름이 알려진 이는 현재까지 단 두 사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계의 행장을 남긴 김석영과 독림서원에 배양된 유문원이 그 둘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반계의 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를 발굴해가지고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다산 정약용대에 대해서도 강진에서 그 교육한 제자들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집요하게 조사하니까 지금은 그 반계 다산 초당에서 18명 제자, 그 다음에 그 강진 읍내에 있을 때 그 사이제라는 데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또 6명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산에 24제자 명단이 다 나오고 그 사람들 기록물 같아 다 나와 있거든요. 반계성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하면 찾아낼 수 있다 생각돼요. 그게 앞으로 이제 큰 과제라 생각되고요. 실학의 뿌리이자 근간인 유형원과 실학의 태동지인 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없는 만큼 유형원의 계보를 잇는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행적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호남 실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하루속히 세워져야 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도에서 중심이 돼서 그 호남 실학원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그런 선상에서 매년 반계 학술대회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잘 되면 이제 반계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어떤 전북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지역학이 없는 데는 전북밖에 없어요. 전북학만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또 문화자원의 확보 문제, 이런 차원으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제 지역학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호남실학원을 좀 건립해서 여기서 어떤 호남실학도 연구하고 더불어서 지역의 정체성, 어떤 정신, 또 문화 콘텐츠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확보를 한다면, 그런다면 아주 그 호남실학원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유형원이 조선 사회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평생을 바쳐 써내려간 반계수록. 그의 북끝에선 민생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키우고 정의가 꽃을 피우는 천지가 개벽할 새로운 사상이 피어났습니다. 조선 전체를 관통했던 개혁 사상의 시작, 거기엔 호남 그리고 부안 우반동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굴곡을 몸소 겪으면서도 평생 세상에 도움이 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학문에 전념한 단계 유형화, 피폐한 조선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개혁화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